자,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 funky vs 와 샌드. 지난번에 제가 또 샌즈 모드 즐겨봤었는데 오늘은 거의 뭐 샌즈 특집, 아예 샌즈 단독 모드가 또 새로 출시가 됐더라고요. 샌즈는 못 참지 바로 갑니다. 아, 제가 저번에 했던 샌즈 모드는 조금 귀여웠는데 요거는 좀 더 언더테일에 가까운 샌즈인 것 같네요. 노래 스트롱거, 메갈로마니아, 리얼리티 체크, 총 3가지 노래가 있어요. 오오 제가 지금 언더테일도 한창 진행 중이긴 한데 샌즈전 배경이잖아요 요게. 오 마침내. 삐입. 넌 누구니? 빡. 뭐? 랩배틀? 아 미안 꼬맹이, 나 여기서 지금 누군가 기다리고 있건. 삐뽀 빠빠 스케이트 삐뽀. 그딴 거 필요 없고 랩배틀이나 하자. 아 이 노래 들어봤어요 저. 근데 이게 원래는 원곡이 다른 노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 스티븐 유니버스인가? 다른 만화에서 나오는 노래인데 그거를 요거에 맞춰 언더테일에 맞춰가지고 팬 노래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오 근데 공격할 때 보소 밑에 뼈다귀 나온다. 이 노래 되게 좋았어요. 이건 내가 옛날에 영상 봤었거든요. 요거는 샌즈가 어? 뭐가 뒤에 들리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에요. 섞였네 이거. 메갈로마니아랑 섞였네요. 저번에 제가 했던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저거 뭐냐 무시무시월 노래에다가 그냥 하나 샌즈 목소리 입힌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번 샌즈 vs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새로운 노래 세 개로 나와가지고 좀 더 뭐랄까 샌즈랑 보스 랩 배틀 보스전 하는 그런 느낌이야. 근데 샌즈가 저렇게 덩치가 작았나? 좀 느슨한 것 같지 않아요? 아니 원래 샌즈 좀 더 그 포동포동해야 제맛인데. 언제 다이어트 했대 너? 난이도는 뭐 괜찮네요.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한 세 번째 곡 중에서 너 같은 애들은 지옥에서 불타야 해 한번 날려줄 때 됐는데. 하하 아 오케이 꼬맹이 좀 재밌구만. 삐빠빡. 오케이 좋아 제대로 한번 해볼까. 본실력 이제 슬슬 나오나요? 이것은 와 샌즈 이게 나오네. 오 거기에 그 남친 목소리까지 더해지니까 뭔가 리믹스 버전 느낌 나가지고 참 좋네요. 오케이 보스전 가자. 우
좋아 좋아 좋아. 그럼 갑니다. 어? 잠깐만, 뒤에 샌즈 너 뭐였지? 카스터 블레이드였나?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뒤에 뭐 무기 하나 생겼어요 지금. 마지막 곡에 두 개 다 나올 것 같아요. 오, 노래 좋아. 이게 노래지. 자, 샌즈도 힘 모아서 갑니다. 이제 슬슬. 샌즈 좀 당황했는데요? 샌즈도 생긴 거는 한 랩하게 생겼는데 제가 너무 잘하니까 지금 당황했어요. 잠깐만! 아니야, 오히려 좋아.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. 이게 도대체 뭔가요? 아, 이 첫 소절 요건 못 참지. 바로 갑니다. 뒤에 남친 목소리 약간 코러스 깔아주는 느낌도 괜찮은데? 남친! 뭐야? 나 왜 이래? 어? 아, 이제 집중해서 갑니다. 초반에 좀 게이지 좀 벌어놔야겠다, 이거. 야, 근데 이 원래 이거 재즈 보스전 노래 아니에요? 근데 이게 두 번째 곡에 나온다고? 막곡은 뭐지 그러면? 여기 뒷부분 약간 문제였어요. 여기 집중해서 해야 돼 이제 슬슬. 넌 못 지나간다. 안 돼! 야, 이거 왜 못 깨는 거야? 어림없는 소리. 아! 아,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막 넘어가 봅시다. 아! 안 되겠습니다. 예, 못 깨겠어요. 막곡 바로 넘어가 봅시다. 막곡 분위기 왜 이래? 지금 샌즈 잔뜩 화났거든요 또? 오, 이제 자기 모든 힘을 싹 다 이제 개방시켜가지고. 오? 왜 이렇게 어두워? 아니 메갈로반이 이게 노래 분위기가 초반에는 되게 어둡게 시작하다가 메갈로반이 리믹스 버전 같네요 노래가. 와, 한 점 다 먹다 이거. 빠빠빠라바라.
이거 좀 벌어야 돼. 아, 게이지 좀 올려줘. 메갈로본이야 약간 1.5배속 버전 같습니다 이 노래. 힘들다. 제발 여기서 게이지 한 번만 벌게 해줘. 나도 저거 줘. 긴 게이지. 오케이. 게이지 벌자. 좋았어. 쭉쭉쭉 올라가. 아, 여기서 게이지 구간을 주네. 이건 깰 수 있겠지? 뭔가 샌즈가 지금 풀 실력 개방했는데 약간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샌즈 어림도 없다. 아닌가? 근데 저는 뭐 오늘 사실 이미 졌습니다. 예. 와, 뭐야? 어? 뭐 큰 거 잠깐만. 그냥 이지로 노래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. 예. 아, 진짜 판정도 빡빡해가지고 깨기 너무 힘들다 이거. 여러분 뭐 이지 모드나 하드 나누드나 뭐 비슷비슷합니다. 사실상 이게 약간 하드 버전 같은데. 이지 난이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지 같지 않아요. 아, 이것도 여기 후반부가 약간 문제네. 아, 20단이다 하니까 그나마 좀 낫다. 하드모드는 이거 올라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정확하게 안 누르면은 그 누른 걸로 안 쳐줘요. 그래서 좀 판정이 굉장히 빡빡해서 좀 어렵지 않나. 원래 이런 모드들 좀 어렵게 나오면은 판정 후하게 주거든요. 자자자자, 진정한 세계의 종말을 두고 싸우는 랩 배틀 옵니다 이제. 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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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. 오케이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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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, 진짜 너무 어려워. 너 같은 허접은 지옥에서 불타야 해. 아.